엄마, 저희가 온 것은 서울 한옥위크 2024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북촌이랑 소촌으로 나눠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.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처음에 볼거리 여기 눈으로만 감상하세요. 여기 써있죠? 야. 안에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들어갈 수 들어가면 안 돼. 자, 이 안에 이렇게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국인이 봐도 정말 한옥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지 않습니까? 아름답고 이런 데서 살고 싶어. 네, 그럼 여기서 사세요. 아, 여기 또 보면 한옥지원센터라고. 와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그 외국분들이 딱 보면 딱 좋을 수밖에 없는 한옥이죠. 한옥 자료관. 아, 이렇게 자료관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한옥이 좋은 이유가 이런 뒷마당이 있었으면 좋겠어. 와, 이 뒷마당에 꽃 키우고 이랬으면 좋겠어. 모두의 갤러리 주민사랑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, 야, 데이트 하기도 좋고 가족분들끼리 놀러 오기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보니까 리뷰 이벤트도 있네요. 숙박권도 증정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. 무료 전시입니다. 편하게 입장해 주세요. 외국분들 많이 계시네요. 엄마, 여기에 이런 이런 전시회가 있을 줄 몰랐죠? 응. 아우, 크다. 도장이 비싼 것 같아. 호경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1-6으로 가면 돼. 호경제라는 데 가면 돼. 여기 코파고 계세요. 이야, 이 계단 보세요. 이야. 야, 근데 정말 이쁘다. 엄마, 여기 가족끼리 오면 좋겠죠? 아, 여기서 이제 꽃꽂이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? 네, 여기도 수업 중이고. 아, 네. 공방 수업 중입니다. 이 앉을 수는 없고 그냥 작품이죠? 네. 아, 그래, 앉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. 외국분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외국분들 많이 와셔가지고 그 풍선도 나눠준다고 하니까 아이들 오면 네, 풍선도 좋으면 좋겠다. 무료로 제공 드릴게요.